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토마토. 네, 오늘은 한국의 보드게임 윷놀이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틀 토마토도 설명할 준비 됐나요? 네, 자, 여기 네. 말판이 있고요. 네, 말판이 있고요. 여기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뒤집어졌을 때 이건 뭐라 그러죠? 맞아요. 도일 때는 몇 칸을 갈수 있어요? 한 칸. 어떻게 움직여? 그렇지. 도, 한 칸. 도레미파솔파미레도 할 때도 저거 처음인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지면 이걸 뭐라고 해요? 개. 맞아요. 개는 몇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세 개가 뒤집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걸. 걸은 몇 칸? 세 칸. 맞아요. 이렇게 네 개가 뒤집어지면? 윷. 윷은 몇 칸? 여섯, 나이 네 칸. 그리고 윷이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한번 더. 맞아요. 한번더 던져서 나오는 만큼 가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도 안 뒤집어졌을 때 이게 뭐죠? 뭐는 몇칸갈수 있을 거예요? 다섯 칸. 그렇지. 뭐가 제일 좋은 게 다섯 칸 가서 안쪽 길로 갈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백도 아닌데? 백도를 찾아. 백도! 여기 있다. 아, 네. 백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죠? 백도요? 뒤로 한 칸이에요. 도에서 백도가 나오면 아주 좋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리셋! 도를 가서 백도가 되면 다음에 도가 나와도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다 리셋이 됐어.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도에서 뒷도를 했잖아요. 또 뒷도가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도로? 아니, 근데 이렇게 가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아니죠. 원래 여기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그치? 아빠 생각하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또 개, 걸, 윷, 모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개! 맞아요. 우리가 윷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16가지가 있어요. 에? 앞뒤 두 가지, 앞뒤 두 가지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가 나올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백도니까. 그렇지. 도가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세 가지, 그렇지. 이렇게. 유시겠다. 한 개씩, 그렇지. 꿀땡꿀땡. 한 개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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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서 백도. 세 가지. 그리고 개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한 개. 그렇지. 두 개. 세 개. 오, 똑똑이.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총 몇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그렇지. 그래서 던지면 개가 제일 많이 나온 거. 글도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렇지. 한 가지, 두 가지. 이거 세 가지. 그렇지. 네 가지. 그렇지, 그렇지. 네 가지. 그리고 유타고 모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유는 한 개. 거리 돼버렸네. 유도 한 가지. 모도 한 가지. 백도도 한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타고 모하고 백도는 16, 그렇지. 16개 중에 한 개라서 잘 안 나와요.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다 배웠으니까 그 리틀 토마토하고 리틀 토마토들이랑 윷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상으로 규칙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십시오.